옷이 너무 고급스럽나? 엄마 어때? 너무 튀지 않니? 응? 어때? 엄마 튀는 거 좋아하시잖아. 오늘이 교수 부인회잖아. 아휴, 그것만 아니면 아빠가 생일날 사주신 그 투피스가 딱 좋은데. 입으면 되지. 아, 누가 입을 줄 몰라 그래? 부원장 사모 때문에 그러지? 좀 센스가 없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 그게 다 상관 있단다? 부원장 사모가 회장 아니니? 대장보다 튀어봐야 남는 건 불똥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 옷 입고 가시든가. 예. 너도 제발 이 옷.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근데 며칠 전에 모임 했다면서. 오늘의 또 제목이 뭐야? 임원 투표. 명목상 매년 하는 거야. 회장이 연임할 건 뻔하고 내가 또 부회장일 텐데. 아유 귀찮아. 다녀오세요. 그럼 내년도 회장 선출을 위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 홍성희님. 홍성희님. 또 홍성희님. 어머나, 기권이 나왔네요. 우리 회장님께서 겸손하셔가지고 본인 표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홍성희님. 네, 홍성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연분홍의 회장직은 계속해서 홍성희 회장님께서 연임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나오실까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3년 연속 뽑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연분홍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 저와 함께 연분홍회를 이끌어갈 임원단을 지명하겠습니다. 내년에 저와 함께 해주실 부회장님은 올해 총무로 수고해 주셨던 산부인과 하이경 과장님 사모님이신 최지연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부회장님으로서 저를 도와 연분홍회를 이끌어주신 김영아 회원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살님을 맡아줄 총무를 지명하겠습니다. 총무는 젊은 분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외과 장준혁 선생 사모님이신 민수정님께 부탁드리고 싶네요. 계세요. 신발 신으세요.